요식종사 7년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모터사이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 EICMA에서 스즈키는 신상 브리스트롬을 발표합니다. 얕은 소견으로는 차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전자장비와 새로운 엔진에 가까운 개량된 엔진을 탑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DR빅이라는 모델을 오마주해서 나온 차량인데요. 기존의 GSX S1000을 베이스로 카타나를 오마주한 것처럼 과거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모델 계보를 혈통을 이어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태초 스즈키에는 현 브리스트롬의 포지션을 담당하던 녀석이 따로 있었는데 이 녀석이 통칭 DR-BIG 또는 DR-800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1989년 다카르 랠리에 출전한 적이 있었던 머신이고요. 이후에 양산을 시작하여 90년부터 99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단기통 779cc의 어마무시한 배기량을 자랑하던 그래서 DR-BI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낮은 압축비로 연료의 품질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고 무식하고 튼튼한 엔진 탓에 내구성도 나쁘지 않아 대륙간 투어 성향을 띄었습니다. 이 녀석을 바탕으로 650DR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와 니즈에 맞추지 못해 지금의 DL 시리즈, V스트롬 시리즈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그중 맏형이 새로운 변화를 꾀했고 그 소식이 금방 따끈따끈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태리 밀라노로부터 말이지요.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번 EICMA에서 새롭게 변화된 브리스트롬 1050이 소개되었습니다. 변화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존 996cc 엔진에서 1037cc로 배기량이 올라갔습니다. 중저속에서 토크를 향상시키는 세팅을 꽤 했는 것 같습니다. 풀 모델 체인지는 아니지만 풀 체인지에 해당하는 전자장비와 편의장비를 탑재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 변화는 카타나와 비슷한 풀 LED 라이트가 채용되었습니다. 그간 불만이었던 스즈키에 없다 전무하다시피한 전자장비가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는 것일까요? 대거 전자장비로 무장했는 이 녀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브리스트롬에 비해서 중저속에서 그리고 최고 출력을 향상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8500rpm에서 약 107마력을 발휘하며 6000rpm에서 최대 토크 10.2kg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키울수록 중저속 토크는 올라가고 고회전에서 출력이나 토크는 다소 떨어지는 점이 보이는데요. V스트롬 같은 경우 주 사용처가 고회전 영역대가 아닌 중저속 영역임 감안하면 그에 맞는 훌륭한 세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TL 베이스였던 엔진이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새로운 엔진으로 보아야겠지요. 이번 변경으로 기계식 와이어 스로틀에서 전자식 바이 와이어 스로틀로 변경이 되어 자세 제어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해져 안전운전에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독립 스로틀은 각 실린더별로 스로틀 하나씩 총 2개가 기계적인 링크 연결로 이어져 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싱크로나이즈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요. 이번 브이스트롬은 각 실린더별로 독립적인 스로틀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드 바이 와이어 덕분입니다. 이번 새로운 전자식 스로틀은 최적의 성능과 기존 스로틀보다도 보호가 더 커져 보다 많은 공기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대 출력 향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듀얼 스파크 플러그 채용은 이전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원활한 연소를 위해 스파크 플러그를 기통당 2개씩 장착하여 연소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점입니다. 시속 50km에서 160km까지 크루즈 컨트롤 셋이 가능해집니다. 단 1세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따라서 차간 거리 유지, 감속 기능이 없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카티 물티스트라다에서는 현재 시험 단계로서 2세대, 2.5세대인 차간 거리 유지와 감속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또 볼 수 있는 점은 세 가지 다른 트랙션 모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라이드 바이 와이어라는 전자식 스로틀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모드 1, 스포츠 주행 모드, 모드 3, 빗길 또는 노면 온도가 전위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한 모드, 그리고 모드 2, 일반적인 도심 주행과 살살 타는 노멀 주행에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스즈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 기능은 예전에 2007년도부터 나왔던 R1000에서 보셨던 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A, B, C 각각 모드가 있고
최고 출력은 똑같습니다. 풀파워로 들어가느냐, 부드럽게 올라가느냐, 적당하게 올라가느냐, 이게 ABC 강도로 나뉘게 됩니다. A모드는 정말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B모드는 조금 더 못하게, C모드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치킨모드라고 많이들 불렀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겁쟁이 모드라고요. 근데 하지만 바이크는 내가 타는 거기 때문에 풀파워 모드를 해놓건 치킨모드를 해놓건 다 똑같이 최고 출력은 나옵니다. 다만 사용하는 영역대가 출력이 많이 중간 영역대라고 해야 되죠. 중간 영역대의 출력이 다소 찌그러듭니다. 모드를 제한해놓으면. 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대로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요. 드디어 스즈키에도 모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었네요. 일반 모델에도. 피치, 롤, 요우 각각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임에 따른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트랙션 확보하는데 이만한 좋은 녀석이 없죠. 이 녀석이 야마하에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R1이 지금까지도 정말 짱 먹고 있는 머신이라고 소문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R1이 먼저 적용을 했었죠. 또한 콤바인 브레이크 시스템, 콤비죠. 프론트와 리어가 같이 작동되도록 브레이크 제어가 보다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더가 의도하지도 않은 채 리어 브레이크가 조금씩 잡히면서 트랙션 확보를 해주는 바이크가 되는 거죠. 정말 좋아졌습니다. 또한 ABS 강약 모드 1,2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ABS 개입 정도를 강약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반가운 부분이네요. 내리막 보조 장치입니다. 요지는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하고 리어에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트랙션 확보를 하여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BS는 제동 거리 단축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코너링 중 날씨, 도로 상황, 속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로드 디펜던트 컨트롤 시스템. 도로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의 강약을 조절하여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주목했던 시스템입니다. 힐 홀드 컨트롤 시스템. 오르막 보조 뭐 자주 차량으로 따지면 오토 홀드로 보시면 되겠네요. 등판각이 높은 곳에서 자동으로 리어 브레이크를 30초간 잡아주는 오토 홀드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사지에서 출발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이 또한 1050 XT 모델에만 장착되는 편의사양입니다. 장치의 작동 조건입니다. 첫째, 힐 홀드 모드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둘째, 완전하게 경사지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셋째, 기어 포지션이 중립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넷째,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을 때 작동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은 아니라고 하네요. 조절식 윈드스크린과 시트입니다. 또한 1050 XT. 이거 깡통 모델 사지 말고 그냥 1050 XT 모델을 사라고 아예 광고를 하고 있네요. 물론 좋은 옵션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공구 연장 없이 윈드스크린을 17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시트에서 시트고를 20mm 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기존 차고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보니까 옵션으로 기존보다 30mm가 낮은 시트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장남들 힘냅시다. 오토바이계의 쌍용답습니다. 역시 사골 스즈키지만 상품성이 강화되었고 신뢰성이 확인되었던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하였던 전자장비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가히 풀 모델 체인지에 준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바이크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DR 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이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지 않으셨다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